목사님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완벽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소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자매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이게 완벽하게 창조한 겁니까? 그러자 아가씨의 말에 목사님은 잠깐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여, 난 지금까지 자매님처럼 완벽한 추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조화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아요. 만약에 다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헷갈릴 겁니다. 어떤 게 내 마누라인지 어떤 게 내 남편인지 다 똑같아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여보 당신 찾을 텐데 하나님이 다 틀리게 만들어서 차이를 만들어 놓고 표시가 나게 만들어 놨어요. 쌍둥이를 낳아도 쌍둥이 부모들은 우리는 잘 헷갈리는데 부모들은 누가 큰 애 적은 애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각각 다르게 이 다름 속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목을 하도 심하게 쓰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 지경이에요. 오늘 간증한 김순란 권사님 간증문은 두 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난치병 환자들, 참 병원에서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 기도해 주라고 하는 감동이 생기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 인도하는데 정말 갈등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받으러 나오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냥 너나 할 것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미루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줬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억제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받으러 나왔고 그래서 중증만 나오랬더니 김순란 권사님은 앉아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목사님 안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몸의 병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시로 고침을 준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주 뉴스에 보냈더니 너무 딱 닥쳐가지고 토요일날 취재하라니까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 주간 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서의 저자 솔로몬은 1장에서 9장까지 주로 지혜에 대한 일반 원칙론적 입장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예화와 비교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본문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어 과연 지혜로움과 의로움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런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들의 각기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인이란 출생할 때부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유목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출생 때부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러 35도가 오르내리는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원의 1200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 교회로 갔습니다.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제가 호되게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똑바로 하라고.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죽을 각오 하고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맨 앞에 서서 선도주자가 돼 돌았는데 무슨 이유 무슨 핑계가 많아서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앞장설 줄 모르고 꽁무니 빼고 그러고 보이콧하고 이런 짓 하느냐고 일부야배 때보다 막 오늘 아주 박살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당회자 마음에 또 할 말은 다 해요.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성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적당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싸워서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제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냉면을 대접하면서 어느 장로님은 제가 계산하러 갔더니 아, 제가 계산합니다. 한 30만 원 돈을 자기가 계산하겠대요. 서울 갔다 오다가 냉면 먹으면.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면 제가 합니다. 시간 내고 몸 내리고 돈 내고 이게 장로야, 이게 장로야. 그래야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권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존경받지 못할 행동하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권사들 똑바로 해. 내가 언제 시켜준 데서 시켜달라고 그랬지? 난 시켜준다고 안 했어요. 근데 나 좀 장로도 시켜주고 권사 시켜주면 잘하겠다고 그래서 서약서 받고 다 했어요. 서약서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30명 당회하면요 재직해요, 재직해.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한마디 하고 저기서 한마디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 팍 쓰고 있고 기분 나빠요. 아, 내가 그런 눈치 보려면 장로를 안 세우고 혼자 하지 뭐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서야 된다, 이럴 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그러는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그 땀을 삐삐 흘리고 세상에 어떤 연세 들으신 집사님은 냉면을 걷어놓으시는데 나는 이명옥 집사님이 그래도 그 중에는 제일 고참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고 그냥 냉면만 걷어놓으시더라고요.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84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바람에 이명욱 집사님은 명함도만 내밀었어요. 이제 70 갓 넘은 사람들이 무슨 명함이야. 한참 때 젊은데 적어도 80 정도는 넘어야 약간 늙었다고 하는 거지. 다 청년들이야, 다 청년들이야. 무슨 늙은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데, 더위가 불편하다고 그런 걸 외면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소강성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그 동성애 대책위원장 하면서 그 교회가 돈 쓰고 사람 동원하고 얼마나 이 나라 이 소동고무라로 가는 건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제가 존경하고 친한 대전의 사로남교 오정호 목사님은 며칠 전에 보니까 만약 광역, 대전 광역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맡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아직도 한국교회가 조금 희망이 있는 거지. 보신주의로 지네 교회나 추스르고 있고 교인들 불편해한다고 기분 나빠한다고 교인들한테 이런 잘못됨을 얘기도 안 하는 이런 목사가 있다면 한국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너 교인들 눈치나 잘 보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하는 이런 목사들이 아무리 많으면 한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저는 교회 언론의 대표 맡으면서 일간신문에서 국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헌금되고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다가 그러면서 성명서 내고 야단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문화나 행위를 막아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현대적 순교예요. 일제시대처럼 무슨 총칼에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6.25 때처럼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닌 순교인데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여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꽃피웠건만 요즘 현실 안주하는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다 죽어서 신앙도 온데간데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지.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정죄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훈계와 교훈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훈계와 교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같이 강한 메시지를 못해요. 왜요? 툭하면 겁주거든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떠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겁나요. 그런데 이렇게 겁난다는 목사는 실제는 겁이 안 나는 목사예요. 얼마나 유세를 떨고 공갈 협박을 하는지. 여러분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이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홍성주 집사님한테. 그분이 자의 편안에 입주해가지고 우리에게 몇 년 됐대요. 벌써 한 4, 5년 되는지. 아이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들어오면 거부감 생겨서 싫다고 그랬대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지요. 목장 예배 좀 열심히 하세요. 남전대 여전대 오세요. 어디 뭐 성가대도 들어가서 해보시고 저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세요. 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옮깁니다. 아유 겁나요. 그랬는데 오늘 암병 걸렸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암병 수술했어요. 그러나더니 뭐라 하냐면 이제 결심했습니다. 몸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부부가 들어와서 성가대 암병 그거 이거 회복하고 나오자마자 다 지금 다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닌데도 그때부터 그냥 들어가서 찬양대 쓰는 거예요. 찬양. 오늘 내 대놓고 지적을 했지. 내가 그 많은 성들 중에 홍성주 집사를 이름 기억해 주는 거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해 주니까. 이 암병 환자들 중증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증 그 다음에 경증 다른 병은 기도 안 하는데 이 중증 환자들 새벽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든 이름 불러가면서 김현경이 이상관이 그래가지고 이제 노영일 뭐 홍성주 조은배 박보람 뭐 그래 성정이 이래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이 암병, 아유, 다른 병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징계란 과실을 범한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육체 질병으로 징벌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을 뺏어가서 징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므로 징계는 지식을 얻는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순간은 고통일 수 있지만 괴로움일 수 있지만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암병 한 번씩 통과하더니 그냥 얼마나 죽기 살기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장 5절로 6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둬.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똑바로 해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유목사야 정신 좀 차려라. 아무개 장로야 똑바로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회초리. 회초리 들 때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믿어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참으로 유익한 선한 충고와 올바른 훈계를 싫어해요. 고집을 부리면서 안 고쳐요.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될 텐데 이 충고나 훈계를 안 받아들이고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육간에 도움이 되는 선한 교훈과 권면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늘 얼굴에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김밥 반주를 먹고 녹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왜 얼굴을 안 보여? 아니 가신 줄 알았더니 안 가셨네요. 어제 동성애 반대 집회 안 가니까 눈치 보여서 그렇지. 아이고 이틀 동안 아주 죽게 하는데 어제 갔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순교할 거 아니야. 아 어제 안 갔으니까 그래도 지금 나왔잖아요 목사님. 아 목사님 가신 줄 알았더니 안 가시네. 그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그래서 목사 갔나 안 가나 살펴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얼굴을 바로 못 들어요. 사람관에도 떳떳하지 못하면 얼굴을 바로 마주치지를 못해요. 자꾸 슬슬슬 피해요. 슬슬슬. 여러분 선한 교훈과 권면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권고나 책망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섭리를 통해 주어진 것이든 불문하고 그 모든 훈계를 기뻐하며 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특히 지혜로운 인생은 비록 그 교훈과 훈계가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억제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일지라도 받아들여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책망과 징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교훈에 착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픔이 있지만 결국 이걸 통해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복 주신대요.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새처럼 아무리 무더워도 물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은 육체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성경이니까. 시편 1편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됐어요. 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행사가 다 무슨 일 하든지 다 형통한데 형통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요동치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은 끝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튼튼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 옆에 가면 아주 일미 보육만두라고 있어요. 요 상가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사람을 못 받을 정도고 배달도 엄청 많이 나갔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자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도 목사님들 한 일곱 분이 오셨는데 저녁 식사 너무 간단한 거 하면 또 짜다고 할까 봐 괜찮은 데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니 지금 저녁 시간인데 오신 손님 어떻게 그냥 보내겠냐니까 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 없어도 밥 먹을 시간도 없냐고 그랬더니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다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간단한 거 여기 아주 가까이 가는 데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갈 때마다 공짜로 줘가지고 눈치 보이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대접을 하고 오늘은 꼭 결제해라. 오늘 내가 정당하게 돈 지불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취소시켰는데요. 주문을 해서 쭉 나오니까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꼭 공짜 먹으려고 여기 오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컷 먹을 때 얼마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돈 받으라니까 안 받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순옥 집사님이 제가 방문하는 날이면 자기 딸들한테 긴장해라 오늘. 긴장. 왜? 엄청나게 바쁠 거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 믿음대로 그대로 돼요. 아, 그날도 조금 이른 시간이도 안 돼 갔더니 손님 별로 없더라고. 그 먹었는데 자기 엄마는 어디 볼일보러 잠깐 나가는데 전화 왔더래. 야, 오늘 긴장하고 있어라. 목사님 다녀가셨으면 긴장하고 있어라.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나 갔다 온 뒤에 아들이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야. 정신을. 이런 백이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지. 하나님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여기서 꽝꽝 큰 소리 치고 설교하지. 에이 목사님 꽝이네 뭐 왔다 가도 별 볼 일도 없네 뭐 이러면 우습게 할 거 아니야. 인간들이 아주 목사를요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런데 이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만 하면 잘 된다니까요. 이브 예배 때도 오산에서 칼국수 집하는 집사님이 왔다 가길래 인사하길래 집사님 어떻게 장사는 괜찮아요? 요즘 얼마나 불경기예요. 뭐 다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예, 아 바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희소식 좀 갖고 오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먼저 대답 들어보면 알아. 이게 죽겠는지 살겠는지 표정 보고 대답. 예는 예지만 이게 안 된다는 예야. 아, 목사가 한 교회에서 34년째 하는데 얼굴 표정만 봐도 벌써 눈동자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34년째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아이고 바쁩니다 아주. 다 이런 기쁜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됩니다. 좀 이런 희소식만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유 죽겠어요. 계속 적자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 주님도 볼 때 얼마나 측은하고 딱하고 참 한숨스럽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튼튼히 붙잡아 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면 불경기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붙들어 주시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의 일에 부지런하고 매사에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까지밖에 없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복된 일 가운데 하나는 어진 여인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야, 이 남자들 뭐니 뭐니 해도 장가 잘 들어야 돼요. 자고로 집안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어진 여인에 대해서 주석가 매트헬리는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어진 여인은 경건하고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봉사,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멍청한 여인은 어진 여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순해도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사에 건실하고 모든 일에 이게 사고가 건강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여성들이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얼굴 화장 다 하고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5시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기야,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그러면서 막 몸을 살살 이렇게 비틀고, 그러면서 예쁜 얼굴 탁 보면 남자가 눈 탁 떴을 때, 이웬 천사가 내려왔나. 그래. 반할 정도는 돼야지.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랑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퍼질러 주무시고. 그래도 얼굴에다 화장했을 때는 몇 기출해도 괜찮았는데 막 밤에 다 그냥 홈클렌징으로 다 씻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오만 김이 잡고 잔뜩 묻어가지고 막 거기서 잠을 자는데 머리는 다 산발을 해가지고 이러고서 후. 이런 여자 보고 나간 남자가 집에 별로 들어올 마음이 일찍 생길까? 아유, 집구석에 가봐서 머리 산발한 여자, 이상한 여자만 있을 텐데. 이거 안 돼요. 어진 여인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부지런. 그 다음에 맡은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족과 특히 남편을 빛나게 하는 여인이라. 그래서 가족을 빛나게 하고 남편을 자꾸 돋보이게 하는 여자, 이게 오진 여인이네요. 이건 성경이니까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 12절에 가보면 어진 여인은 덕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덕이 많아야 사람이 붙지, 덕이 없으면 사람 자꾸 도망가요. 가정에서는 남편을 선대하며, 여성들이 그냥 굉장히 아주 굉장히 뭐 우먼 파워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선대, 남편을 자꾸 존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자기 돈도 못 벌어오고 월급도 안 올라? 그렇게 무능하냐? 이러면서 남자 기죽이지 말고, 그래도 그거라도 벌어다 주는 거 감사한 줄 알아. 안 벌어다 주면 어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여인, 여인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13절로 27절 내용들 쭉 보면 자신이 맡은 일에 근면하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런 여인은 후일에 웃는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 웃으면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에 비해서 악한 아내는 어떤가? 미련하고. 여기는 그런 여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게으르고. 게으러. 그냥 집구석도 완전 그냥 돼지울 거 아니야.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 다음에 성질이 고약하고. 악한 아내는 그래가지고 성질이 고약해요. 또 사나우며, 그래서 남편을 핥히려고 막 살쾡이처럼 발톱을 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핥혀버리려고 막 이래. 여러분 옆에 있는 와이프 얼굴 좀 한번 봐요. 어떻게 생겼나? 천사같이 생겼나? 살쾡이같이 생겼나? 그 다음에 매사에 불성실해.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남편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주는 여인,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아내, 악한 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후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전자가 돼야 돼요.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성도는 자신의 경건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힘써 수행함으로써 자기 주위의 무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11절로 12절에서 우리한테 어떤 경우냐,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일확천금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한 푼 두 푼 뭔가 정당하게 모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막 하룻밤에 금덩어리가 막 뚝 떨어질 무슨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복은 안 줘요.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카드 내줬는데
그거 안 썼어요, 아직도? 전도되는 거 집안에, 집구석에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아직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딸, 자식, 아들, 그 다음에 안 믿는 남편분, 안 믿는 부모님, 집안만 봐도 얼마나 불신자, 전도대담자가 많은데 이름 적어놓고 다 붙이게 기도해야지요. 또 같이 기도해야지요. 중보기도 팀에서 그걸 후원하고 기도할 거니까요. 다 쓰세요. 그리고 작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마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한마디로 의인의 마음은 지혜롭고 악인의 마음은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바르게 삽시다. 징계를 좋아하며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은총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선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착각에 빠져있는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